좀 이따 이거 그 정규 수업 시간에 다시 하영쌤 얘기할 텐데 목요일날 학교 가면 나오죠. 맞죠?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분류를 하거든요. 알려줘야 됩니다. 한 달이라는 건 눈 감았다 뜨면 금방이야. 너 교복 맞췄어, 지우? 네. 이 금방이야,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빡쳐가지고 핵을 쏜다. 그럼 너네 이제 영원한 중졸. 지금 졸업 안 한 사람은 그냥 초졸로 남는 거야. 취직이 어딨나? 너네 나중에 정규 수업 시간 한 번 더 얘기해 줄 텐데 인구가 엄청 줄어드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인구가 엄청 없어.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잠재적인 취직의 경쟁자들 있잖아? 취업의 경쟁자들이 많이 없어 너네가. 너네가 취업할 때쯤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다 은퇴했거든요. 58에서 한 66년생 정도.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밀레니엄이랑 Z세대. 너네가 알파세대란 말이야. 걔네들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역으로 따지면 있잖아. 역으로 따지면 조금만 능력을 발휘하면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거다. 역으로 따지면. 단순 노동을 해가지고는 크게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요즘 키오스크로 다 대체하는 거 알지? 그런 거 말고 이런 것 좀 생각해 봐봐. 우리나라 인구 점점 줄잖아? 그 OECD랑 어디죠? 아 경제잡지 엄청 유명한 거 있는데 포브스였나? 그래서 발표하기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할 나라 한국이라고 그랬어. 인구가 없어가지고. 근데 너네 지금 살고 있잖아. 맞죠? 이런 사고를 하면 대박 날 거다. 너네보다 20년, 30년 나이 먹은 사람들 있지. 현재 30대, 40대.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을 개발해내면 대박 날 거야. 지금 30, 40대 사람들이 너네가 30대 되면 한 60대 됐을 거 아니야. 50대, 60대. 그럼 이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뭘 팔면 좋은가? 우리 세대가 늙으면 있잖아. 그 지금 종각역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바둑 두고 하죠. 장기 두고. 그런 거 안 해요. 바둑 둘 줄도 몰라. 문동원도 아니고 바둑도 못 들어. 그럼 우리 세대는 늙으면 뭐 하는가? 요양원에 모여서 롤 같은 걸 하겠지. 어이 김영감! 아 김영감 나이 쳐먹고 뭐 하는 거야? 개트롤이네 이거. 아,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김영감 어디서 뭐 안 보여. 그리고 노인용 데이트 이거 대박 낼 거다. 엄청난 아이디어. 노인용 데이트 이거 대박 날 거야. 김땡땡에서 나이 62세 그래서 프로필 올리고 자산 얼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 한 번만 할 거라 생각하지 마. 그럼 결혼했다가 이 배우자가 갈 수 있어요, 먼저. 그럼 남은 한 40년 어떻게 혼자 살아. 이런 거 대박 날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노인 전용 PC방, 이런 거. 이거 대박 나. 대박 나. 내가 먼저 해봐야겠다. 좋은데? 그런 거. 노인용 AI 기저귀. 이런 거 있죠? 대박 날 것 같아. 요시금 되면 조금 찔끔 나면 삐삐삐삐 해가지고. 뭐지?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거 알려주고. 잉, 진동 와가지고. 화장실. 좋은데? 자, 지금부터 하는 게 33사. 5번이 오늘 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엑기스, 엑기스. 잘 들어, 이거부터. 여봐. 33번. 이럴 때가 있다. 나 그냥 썸만 할게. 거기 적어놨으니까. Sum of which를 물어볼 때가 있어. 이때는 뭘 묻는 거지? 이거 이런 거야. 잘 봐봐.
앞에 주어 동사 썼다. 그 다음에 뒤에 동사를 한 번 더 써요. 영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동사 두 번 써 못 써?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and 빼고 써먹고 명사를 쓰고 and 그 다음에 some of 여기다 대명사 같은 거 뭐 them 같은 거 쓰면 되겠다. them이나 it이나 하고 동사 이렇게 쓰면 중간에 and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and가 있으니까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나 봐봐. 경수야 봐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뭘로 바꿔도 돼? 관계 대명사로 바꿔도 되거든. 얘와 똑같은 건 주어, 동사, 명사 쓰고 콤마 찍고 some of 사물이면 뭐지? 사람이면 whom 쓰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동사를 한번 더 쓸 수 있지. 결론 부분 표현 of which를 묻잖아. 그럼 앞뒤에 동사를 보란 얘기야. 그럼 예외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예외는 이거밖에 없어. 봐봐. 시작할 때 some of them 할래 which 할래 물어보고 뒤에 동사 하나밖에 없이 끝나버렸어. 한 문장에 동사 몇 번밖에 못 써? 얘 한번 썼잖아. 이때 위치가 필요 안 필요해? 이건 필요하지 않죠. 이 자체가 그냥 주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앞뒤에 동사를 보는 거다. 33번의 정답은요. 무엇을 확인합니까? 동사의 개수라고 적어보세요. 동사의 개수. 그리고 요거 적으세요. 한 문장에 동사 한 번밖에 못 써. 한 번 더 쓸 거면 and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사가 있으면 된다. 관계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거나 접속사 플러스 부사잖아. 맞죠? 그러니까 역으로 또 이런 건 안 되겠네 그러면. 잠깐만 봐봐.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다. 주어, 동사, 명사 and some of which 하고 동사를 쓰면 이건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그냥 and를 썼죠. 그럼 얘는 필요 안 필요해? 이거 안 필요해. 얘가 and 플러스 them이나 it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써버리면 and it 뭐 이런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건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some of them이나 and some of them이나 some of which나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죠. 저건 안 됩니다. 이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사를 가장한 정동사를 찾는 겁니다. 관계사를 가장한 관계사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접속사가 있니 없니 동사는 몇 개니 이걸 묻는 거거든.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문장에 동사는 한 번밖에 안 쓴다가 영어 어법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너 현민이 그거 이쁘네. 멘트맨 캘리포니아 콜롬비아네. I'm so sorry.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아. 돈 많이 벌어 성공하면 해외여행 가고 싶은 대로 가. 한 달 동안 파리 살고 싶다 가서 살아. 하지만 넌 계속 여기 살게 될 거다. 그건 여행이고. 외국 가서 경험해보면 압니다. 모든 게 더럽게 느려요. 천주국이라는 미국도 뭐 하나 요청하면 한참 걸려. 제 전에 괌 갔는데 괌에 두지탄이라는 5성급 호텔이 있어요. 5성급이야. 우리나라 따지면 신라호텔 같은 데잖아. 밤에 자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물 떨어져. 톡톡톡톡톡. 그게 뭐야? 그래서 봤더니 화장실에 물이 떨어져 계속. 5성급입니다.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전화로 지금 하면 되잖아.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리셉션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excuse me. 뭐, my name is blah blah. My room number blah blah. There is a, in the bathroom on the ceiling, there is a dripping.
There's a leaking right now. 그리고 what? Leaking. Water dripping right now. 어, 영상 보셨어. 하여튼, oh, I'm so sorry. We're gonna look for another room and we're gonna change it like in 15 minutes. 15분 내에 바꿔준대. 그리고 내가 잡은 방이 좀 좋은 방이었거든. 그 아무 방으로 바꿔주면 안 되잖아. 그리고 I need to look at it first. 먼저 봐야 된다. 그런데 결정하겠다. 그럼 10분 뒤에 보러 가게 해준대. 방에 가 있으래. 30분 지났어. 연락이 없어. 오겠지. 40분 지났다. 내 폭발이 다시 내려갔어. Excuse me. You told me you're gonna change my room. But what happened? We're working on it. Just please wait another 10 minutes. What the fuck? 새벽 2시야. 지금 나중에 방 바꾸니까 새벽 4시예요. 모든 게 느려.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지? 포장 음식 하러 음식점에 갔어. 포장을 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했더니 10분 15분 걸린대. 10 or 15 minutes? Okay. 40분 앉아있었어. 나오질 않아 음식이. 그럼 나만 그러냐? 이거 인종차별인 거 그게 아니야. 옆에 다른 백인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 그 미친놈들 노래하면서 요리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고. Beautiful sunshine. 아, 답답해서 못 살겠어 진짜. 거기만 그런 거 아니야. 미국 본토도 엄청 느려. 이게 다 모든 게 이렇게 느린 거 몰라. 결론, 나 못 살겠어. 여행 가는 건 좋은데, 아, 이건 우리나라 최고야. 우리나라 만약 신라 호텔 묵었는데, 가하나, 화장실에서 물 떨어져서, 전화해서 여기 지금 물 셉니다. 하면 부닥닥닥닥 올라서, 아, 그거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우처 주고, 더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빨리 처리한단 말이야.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당하면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가만 안 있죠. 근데 이 새끼는 세월아 내월아야. 총을 어떻게 써나 몰라. 헤이 freeze don't move I said don't move. 총 언제 쓰면 총 개빨리 쓰잖아. 답답하네 진짜. 이거 다 적었으면 숙제용에 6번 펴라. 62페이지입니다. 책으로는. 찾았나요? 책이 62페이지. 자, 6번에 2번 보세요. Some of which 보여요? 이렇게 하면 뭘 찾는 거냐면 동사의 개수를 찾는 거다. 바로 뒤에 어에다가 세모 쳐라. 자, 지금 동사 한번 썼죠? 자, 이 앞쪽에 혹시 동사가 또 있나요? Some of which의 둘째 줄 위에 Development can also include. Include에 세모 쳐봐. 그 다음에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are caused. Are caused는 that 때문에 쓴 거죠? By or a company. A company는 or 때문에 쓴 거죠? Economic growth. 자, 앞쪽에 정동사는 include입니다. 맞죠? 그럼 컴마 다음에 some of which 다음에 are도 동사잖아. 그럼 동사 두 개를 이어주려면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and를 쓰기 싫으면 그냥 위치를 써도 상관없잖아. 제 말 이해해? 그래서 그 2번은 괜찮은 거야. Some of which를 사이로 동사 두 개가 이어져 있죠? 이러면 괜찮다고. 이게 틀리는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없어. 앞쪽에 정동사가 없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are만 정동사잖아? 그럼 위치가 필요 없잖아요. 동사가 한 번인데. 그럴 때만 틀린 겁니다. 제 말 이해하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동사를 찾는 거라. 그 다음 나와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 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이 what에 미쳐있어요. what 성애자야.
왓을 엄청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쌤들도 왓을 좋아해요. 나중에 네가 내신 범위가 어디든 뭐든 상관없이 이거 무조건 물어본다. 잘 들어 이제. 자, 기본 개념 전제를 깔고 갈게. 첫 번째, 왓은 중학교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거 더띵 워치나 대시고 이 대신 관계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한번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왓 뒤에도 동사를 쓰는 거야. 결론은 왓은 더 띵이야. 명사야, 명사. 그냥 그것이라고, 그것. 그럼 이거 봐, 두 번째. 영어는 명사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게 있어, 없어? 이런 거 없어. 합성어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 없다. 됐어? 세 번째, 3단 논법이야. 그럼 명사 다음에 왓은 쓰니, 못 쓰니? 다시, 왓은 명사야. 영어는 명사 다음에 명사는 못 써. 그럼 명사 다음에 왓을 써, 못 써? 이런 거 없어요, 영어에. 됐어? 딱 하나 예외가 있으니, 이 예외 안에 예외인데. 사형식 동사는 동사를, 아, 목적을 몇 개 갖죠? 누구에게 무엇을 두 개를 갖지? 목적어에 들어오는 것 말해보자. 명사, 대명사, 대절, what절, if, whether절, 의주동, 따옴표지. 그때 이 자리에 what이 들어갈 때도 있다. 맛 앞에 명사가 있잖아. 뭔 말이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줄 거야. 그한테 그가 원하는 걸 줄 거야. 됐어? 그럼 봐. 맛 앞에 명사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며. 이거 명사 있잖아. 근데 이 왓절이 얘를 꾸미는 거니? 이 개별적 목적어죠? 이런 경우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거 묻는 사람 있던데 시험에는 전혀 안 나오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그런 걸 물어봐서 걱정하나 봐. 선생님, 이 왓은 관계사예요, 의문사예요? 물어보더라고. 어? 그걸 왜? 아,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 자, 우리 외울 게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거는 위에 놈은 관계사고 아래 놈은 의문사거든? 선생님, 그 구별 어떻게 해요? 해석으로 해요? 해석으로 하긴 하는데 이런 거야. I will give him what he wants. 나는 그한테 줄 거야. 그가 원하는 걸. 그럼 말하는 내가 그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죠? 그럼 관계사야. I don't know what he wants. 나는 걔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말하는 내가 그가 뭘 원하는지 모르지? 그럼 의문사야. 근데 안 나와. 이 구별 안 나온다. 학교 쌤이 좀 미쳐가지고 몇 시간 내내 그것만 설명하고 나오겠지만 안 나와. 궁금해하는 사람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 규칙을 말해주겠다. 이미 다 한 거야. 앞에 명사가 써 있어. 그럼 what을 쓰니 못 쓰니? what은 못 쓴다. 그럼 무조건 뭐만 쓰냐면 that만 쓰거든.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거라. 나와봐. 지금부터 개 중요해. 잘 생각해봐봐. 이 that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요. 이 that을 뭐라 그래? 그렇지.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 없으면 목적격이겠지 뭐. 그 다음에 똑같이 that을 쓰고 이번에는 that 뒤에가 완전하다. 얘를 기본적으로 동격이라고 그래. 이 동격일 때는 대부분 앞에 명사가 추상명사야. 추상명사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The fact, the idea, the opinion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앞에가 time, reason, way, the way겠죠? 그 다음에 place 하고 갑자기 여기다 that을 쓴다? 이 내놈들. 야, 원래 time 다음에 when이고, reason 다음에 why이고, the way 다음에 how는 못 쓰고, the place 다음에는 where 쓰지 않나? 근데 갑자기 여기다 that을 쓰고 뒤에가 완전해요. 이때 얘는 명사 있고 that 뒤에 완전하니까 동격이라 하고 싶지만 얘를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부사를 얘가 하기도 해. 제 말 이해하죠? 결론이 이거야. 앞에 명사 있으면 what은 써, 못 써? 못 써.
근데 이 that 있잖아, that. 이게 뭔지는 우리가 알 바야 알 바가 아니야. 알 바가 아닙니다. 문제 풀 때 that에 밑줄 쳐 있는데 대답에 명사 써 있잖아? 그럼 걔는 틀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일단 패스야, 그냥. 왜냐면 뭐든 맞을 거 아니야. 뒤에 불완전함에 이거하고 완전함 이런 거겠지, 뭐 뭔 상관이야. 됐어? 그게 포인트고. 두 번째, 그럼 얘는 앞에 이제 명사가 없어. 그런데도 that을 쓰고 싶어요. 그때 이 that은 뒤에가 무조건 완전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외운 대절할 때 대절이거야. 얘는 품사가 명사절이야. 그리고 명사 역할이니까 주어도 되고 동사의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앞에서. 전치사 뒤에는 대절 쓰지 않는다고. 이번엔 명사가 없어요. 나 근데 what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뒤에가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이 불완전해요. 얘가 없거나 얘가 없거나. 얘도 품사 명사야. 똑같이 이거 합니다. 물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의 목적어만 가능하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할 수 없고, 얘는 모든 목적어가 가능해. 전치사 뒤에 써도 되고 동사 뒤에 써도 되고. 됐어? 세 번째, 잘 들어봐.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아주 예외적인데, 주어, 자동사,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이 자체가 완전해요. 주어, 수동태, 수동태는 애초에 목적어 있는 거잖아.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잘한다. 그다음 명사가 없어. 뒤가 불완전해. 자, 명사 없고 뒤 불완전해. 그럼 뭘 써야 돼? 이 자리에다가는 what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what을 쓸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자체가 완전하지. 근데 what은 품사가 뭐라고? 이 자체가 완전한데 명사를 또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이요, 앞에 있는 얘를 꾸며요. 그럼 앞쪽에 꾸미는 명사가 있으면 what을 써, 못 써? 못 써. 제 말 이해해? 이건 예를 들어줄게. 예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차가 박살났어. What that 내가 샀던 나봐. 앞에 명사 있어 없어? 명사 없다.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다. 목적 없잖아. 그럼 이 자리에 원래 맞고르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앞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앞에 완전해요. 이거 that 골라야 돼. 이거 생각해봐봐. 내가 산 게 뭔데? 차 아니야? 꾸미고 있는 명사가 있으면 what을 쓰니 못 쓰니? 못 쓴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that 뭐야 이거? 잘 들어. that의 쓰임. 어법 문제에 대세 밑줄이 쳐있다면 뭘 확인하는가? 첫 번째로 뭘 확인하냐면 바로 앞에 명사를 확인하세요. 명사가 있잖아? 아이고, 명사가 있어. 그럼 넘어가. 뭔 상관임? 아, 정리하면 명사, that 이렇게 밑줄 쳐있잖아. 그냥 넘어가라고. 아니, 뭔 상관이야. 불완전하면 관될 거고 완전하면 뭐 관계 부사거나 동격일 거 아니야. 알 바 없어요. 단,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앞에 명사가 없는데요? 그때는 뒷절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해야 돼. 아이고. 완전한 절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명사가 없어? 대시야? 그럼 이 뒷절이 완전한지만 보면 된다고. 됐어? 나와봐, 여봐봐. 아까 했던 거랑 이어서 할게. 계속적 용법일 때 대신 못 쓴다고 했다. 맞아? 계속적 용법이 의미하는 건 이건 거야. 앞에 주어, 동사, 명사를 썼고 콤마 이 자리에다 대신 써버리잖아? 하고 뒤에 동사를 써. 이런 건 없다고, 영어에.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거 없어, 없어. 얘가 얘를 꾸미거나 얘를 꾸미는 건 없다고.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잖아? 얘가 얘만 꾸미는 건 안 되거든? 컴마 앞에 명사만 꾸미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동격이잖아. 얘가 얘를 꾸미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둘이 같은 건데 얘도 꾸미고 얘도 꾸미는 걸 수도 있잖아. 그땐 심지어 얘가 묶여도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얘는 쓸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 대세를 못 쓰는 경우는 얘가 콤마 앞에 명사만 꾸밀 때랑 대신 앞절 전체를 꾸밀 때, 앞 문장이나 앞절 전체를 꾸미는 건 없다고. 얘를 꾸밀 때나 얘를 꾸미는 건 없다고.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수업용에 자, 29페이지 책에. 책에 29페이지. 29페이지 1번 법. 29페이지 1번. 자, 밑줄 치고 that 보여? 찾았어? 야, that 바로 앞에 뭐 찍어져 있어? 콤마. 어? 콤마 다음에 대신 못 쓴다며. 심지어 that 뒤에 burn이라고 동사도 써놨잖아. 얘는 관계사니까 못 쓰겠네. 맞죠? 근데 그거 가만 보니까 콤마 콤마지. 콜드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럼 그걸 묶으면 그 앞에 에너지나 팩토리즈를 꾸밀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자, 이렇게 하면 쓸 수도 있는 거다. 얘가 뭘 꾸미는지는 해석해봐야 알겠지만 앞에 콤마 콤마로 묶으면 그 앞에 그냥 명사만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쓸 수 있다고. 잠깐 나 좀 봐. 여봐. 그러니까 이 설명 완전 잘못된 거야. 컴마 다음에 대신 무조건 못 쓴다, 잘못된 거라고. 쓸 수도 있어. 이럴 때만 못 써. 얘가 바로 컴마 앞에 명사를 꾸미거나 앞절 전체를 꾸미는 건 못 써. 나머지는 이렇게 변형시키면 쓸 수 있죠. 제 말 이해해요? 그럼 1번이 얘가 뭘 꾸미는지는 우리 알 필요 없는 거죠. 선생님 왜요? 다시 해볼게. 앞에 명사 있는지 확인해. 얘 컴마 컴마 묶은 명사 있는 거잖아? 맞죠? 이 대시 관계 대명사건 관계 부사건 동격이 우리 알바 아니잖아요. 그냥 패스야. 제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콤마 다음에 대신 다 틀렸다고 알려줘요. 된다는 거죠. 어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왜 헷갈리면 안 된다? 콤마 다음에 대도 쓸 수도 있는 거다. 확인은 해봐야 돼. 제 말 이해했어요? 엄청 중요해. 됐어. 그럼 지금 설명한 개념으로 다음 시간에 뭘 낼 거냐면 복습 테스트 수업용 7페이지 7번입니다. 7번에 5번 보세요. 7번에 5번. 거기 와세 밑줄 쳐져 있지. 나봐.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 그냥 간단하게는 what에 밑줄 쳐져 있잖아? what의 성질을 묻는 거야. what의 성질은 앞에 명사 못 쓰고, 뒷절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자, 이걸 묻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적을 때는 what versus that이라고 적어도 돼요. 대부분 이 둘이 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맞고, 이렇게 적어도 맞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출제자 의도 수업용에다가 적어, 5번. 그러니까 what의 성질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what versus that이라 적거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포인트는 what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자, 질문. what 앞에 명사를 써, 못 써? 못 써. 앞에 확인해 볼게. what 앞에 to know 보여? to know? 그게 명사야,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그럼 명사는 없는 거네. 쌤! 왜? 아니지. 뭐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명사. 진짜 명사.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뒷절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된다. 이게 불완전하면 맞은 거고, 완전하면 틀린 거죠. 그걸 확인하자. 눈으로 확인해봐.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하고 끝났네. 자, 해보자. 이게 엄청 중요해. 주어가 누구니? The subject responses에 밑줄 치고 S. 그게 주어야. 민지 체크했어? 동사 누구야? 말해봐, 얘들아. are가 동사죠? V.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써있으면 그걸 보어라고 그래요. 그럼 typical or atypical. 이게 뭐가 돼? 이게 보어가 되죠. C가 됩니다. C. 보어는 약자로 C예요. Typical or atypical. 자, of the responses, of the responses는 전명구. Of humans도 전명구. As a group도 전명구지.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세 개로 묶거나 아니면 통으로 하나로 묶거나 다 묶어버려. Of the response 묶고, of humans 묶고, as a group을 묶거나 of the response부터 끝날 때까지 다 묶어버리라고. 됐어? 그럼 남아있는 성분 이거밖에 없어. 주어, 동사, 보어야. 자,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이거 완전해요. 그럼 what을 쓰니, 못 쓰니? 못 쓴다. 그럼 뭘로 써야 돼? 대수로 써야 되는데, 잠깐 멈춰! 대수로 써야 되는데, 얘는 해석해보면, 전형적인지, 전형적이지 않은지를 알 방법이 없다예요. 뭐, 뭐,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다여서, 얘는 that보다는 whether나 if를 쓰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물론 이건 내신 할 때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겠지만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냥 다 퉁쳐서 what versus that으로 보면 된다. 제 말 이해하죠? 자, 다음 시간에 이거 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쓰면 되냐고는 출제자 의도에 이렇게 써도 돼. 나 봐봐. 답 다 알려줄게. 출제자 의도에 what의 성질이라고 적거나 이렇게 기호로 적어도 된다. 아니면 what versus that으로 적거나 너 편한 대로 해. 왜냐하면 너는 문제 풀 때 무조건 이렇게만 볼 거거든. 이거 같은 말이야. 됐어? 그럼 풀이법. what 앞에는 명사를 써, 못 써? 자, 앞쪽에 명사 없네요. 뒷절이 완전해, 불완전해? 뒷절이 지금 완전하죠. The subject responses가 주어. 그 복습 테스트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 밑줄 치고 S. R가 V, typical or atypical에 밑줄 치고 C라고 쓰고 나머지 다 묶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뒷절이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은 틀렸다. 해석상 whether나 if가 적당하다. 됐니? 답 다 알려줬다. 한 번 더. 출제자의 의도는 what versus that이라 적거나 what의 성질이라 적거나 네 마음대로 해. 풀이법 앞에 명사 없고 뒤에가 the subject responses에 밑줄 치고 S, R에 V, typical or atypical이 밑줄 치고 C. 나머지 다 가로로 묶으면 되지. 자, 뒷절이 완전해서 what은 쓸 수 없다. 해석상 whether나 if가 적당하다. 하면 그게 끝이야. 됐죠? 됐죠? 우리 내 말 들어. 다 끝났어. 쉬는 시간 좀 더 줄게. 이게 영어에서 가장 어법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80%까지 다 나간 거다, 이거. 내가 말해주고 알려준 게 아니면 시험에 안 나와요. 존재하긴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면 되잖아. 이게 전부야.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거 채우는 거거든? 상부하고. 이제 거의 다 했어. 복습이 반드시 돼야 돼. 이게 아니면 나중에 어버버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의 성분 찾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 자, 숙제 말해줄게. 숙제용 46번까지요. 숙제용 46번까지. 정동사 관련, 관계사 관련만 풀면 된다. 나머지 안 배운 건 안 해도 돼. 배운 다음에 하면 되잖아. 됐지? 자, 적고 쉬어.